끌어치기 모으는 연습 배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를 정면으로 끌어치면 빨간 공이 코너 중에서도 오른쪽 장 쿠션에 먼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코너에 원 쿠션, 투 쿠션 맞으면서 왼쪽 회전이 좀 생기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 방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치의 구조를 알고 그냥 정면 끌어치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로 올 정도의 힘으로 치면 되는데, 내가 힘 조절을 내 의지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루틴. 끌어치기를 칠 때는 한결같은 무엇인가로 치는 겁니다. 속도나 스트로크나 리듬이나 이런 거를 한결같은 루틴으로, 제가 루틴이라고 했는데 저의 루틴을 소개해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끌어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번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칩니다. 이 루틴으로 항상 칩니다. 끌어치기 모으기의 경우에. 이 버릇을 수년간 들여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의도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기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셌는데? 조금 셌지만 루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배치를 쳐본 지가 뭐 벌써 어쩌면 6개월 이상, 어쩌면 1년 이상 됐을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의 힘 조절이 되고 이 정도의 스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빨간 공에 오른쪽을 치면,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얘는 쫙 멀어지기 때문에 이건 살살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얇은 두께를 살살 치는 수밖에. 그래놓고 다음 공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이 가까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칠 자신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재밌는 배치네요. 얘를 원쿠션으로 치면 득점이 거의 확실하고, 얘는 득점이 불안정하죠. 뭐가 좋을까요? 하나 치고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얇은 두께, 얇은 두께를 왜 쳐야 되냐면, 얘, 이 빨간 공을 멀리 보내지 않고 요 근방에 이 장쿠션 근처에다 세우기 위해서 치는 얇은 두께입니다. 근데 그 두께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되죠. 득점을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얘를 얇은 두께로 쳐서 요 쿠션 근처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렇게만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왼쪽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원팁, 옆회전 원팁 정도 주고, 첫 번째 빨간 공에 왼쪽을 얇게 쳐서 쿠션 근처에다만 갖다 놓으면 다음 상황은 뭘 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이 여기에 있다거나 허공에 있으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치면 될까요? 이 배치 재밌는 배치인데, 뭐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을 꺼내서, 첫 번째 빨간 공은 여기, 두 번째 빨간 공 흰공, 흰공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흰공 표시되어 있죠? 빨간 공 표시되어 있죠? 두 번째 빨간 공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이런 배치에서 뭘칠 것이냐? 이걸 끌어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이 얘를 원쿠션으로, 이것도 살짝 끌어치는 방법인데 그걸 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뭐 확률적으로 희박하지만 이렇게 원쿠션으로 이걸 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걸 끌어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은 뭐냐? 이걸 끌어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30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이걸 끌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공도 좋아질 수 있고, 빨간 공과 내 공과의 거리가 중요한데, 지금 공 하나, 두 개, 세 개까지는 아니고 두개반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요 정도 거리라면 잘 끌어치면 힘 조절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된다가 아니라 그 정도의 스킬, 그
그 정도의 자신감, 그 정도의 어떤 선택은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 빨간 공은 힘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끌어치다 보면, 그럼 힘이 많았을 경우에는 여기 맞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얘의 힘을 죽이려면 얘는 역회전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빨간 공이 단쿠션에 대해서 역회전이려면 내 공은 왼쪽 회전 주고 얘는 미세 하나마 오른쪽 회전이 있으면 쿠션에서 힘을 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게 좋겠다라고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조금 더잘 쳐보려고 해볼까요?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배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시도했고 지금이 두 번째 시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을 향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배치를 한번 연습할 때 20번 이상은 연습을 해야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아, 그쪽으로 맞는구나. 그리고 10번 이상 성공 경험을 쌓는 게 좋습니다. 10번 이상. 아, 이거를 치면 키스가 나는데 빨간 공을 치자니 쉽지 않은 거에 비해서 다음 공이 영 꽝이고 뭘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 하나 쳐보고 볼까요? 키스를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쿠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구를 많이 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뭐 끌어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1점으로 끝나다니. 자, 그러면 이걸 키스를 낼 수가 있을까요? 정면 끌어치기를 하면 키스가 도움이 될까요, 이게? 아, 그러네. 정면 끌어치기가 정답이었네. 왜 이렇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신 실험을 해드렸습니다. 아, 이번엔 반대쪽 코너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 이건 좀세 보이는데? 세죠? 자, 이거는 얇게 치면 안 됩니다. 얇게 치면 안 되고, 2분의 1보다는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을 이 방향으로 보내야지, 얇게 쳐서 빨간 공을 이 방향으로 보내는 순간, 다음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께는 2분의 1에 가깝게, 이렇게 보내야, 다음을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쳐서 이렇게 보냈으면 더 좋았겠죠. 이 사이로 이렇게 보내면 다시 이 방향으로 오게 할수 있을 텐데 그렇게 쳐볼까요? 끌어치기로. 조금 두껍게 맞았네. 이렇게 치면 잘 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의외로 모인 공을 최선의 방법은 이 왼쪽 공이 조금 더 두껍게 맞아야 다음 배치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살살 쳐야 되는데, 와, 이렇게 쎄. 너무 셌습니다. 아, 망쳐버렸네. 다시, 이거는,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지, 이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얘가 붙어 있었고, 이 상황은 뱅크샷으로 쳤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공부터 쳐서 뭐 어떻게 잘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왼쪽 공을 두껍게 쳐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재네.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얘를 얇게 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쵸? 결국은 쿠션을 이용해서 걸어치기를 쳐야 된다. 그러면 다음 배치가 너무 좋아지네요.